노포가 되기에는 우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가게를 알려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성비가 뛰어난 좋은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은 하루 손님이 100팀도 넘게 오고 일매출이 350만원가량이 되었지만 쪽박을 차고 노가다를 뛰러간 50대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식업종은 아니지만 장사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김명진 씨는 스키 렌탈샵을 운영하셨어요. 장사와 첫 시작이 이 렌탈샵이었는데 사실 이 샵을 차리기 위해서 몇 년간 직원으로 스키 강습도 하고 여러 일을 고생고생 해가면서 종잣돈을 모은 거죠. 김명진 씨가 일을 했던 곳이 강원도 홍천의 비발디 파크인데요. 이쪽 스키 렌탈샵의 분포도를 보면 2013년경에 대략 80여 군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월세가 비싼 곳과 조금 저렴한 곳으로 나눠지는데 지도상 오른쪽이냐 아니면 살짝 위쪽에 있는 왼쪽이냐에 따라서 월세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좋은 자리와 안 좋은 자리 이 두 곳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평수나 건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대부분 왼쪽은 조금 저렴한 편이고 오른쪽은 비싼 그런 실정이었어요. 김명진 씨가 처음으로 렌탈샵을 오픈할 때 아주 과감하게 비싼 곳, 즉 오른쪽에 80평대의 가게를 얻게 됩니다. 2013년 당시 1년 계약에 3천만 원이었다고 했으니까 월 2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죠. 특히 렌탈샵 같은 경우에는 시즌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1년 단위, 2년 단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조금 자리는 좋지 않지만 40평대에 1년에 뭐 1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김명진 씨의 그때 당시의 마음은 조금 멋있게 장사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자리가 좋아야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다는 거죠. 장사는 자리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자리가 좋아도 유독 안 되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은 자리빨을 받고도 온전히 그 기운을 흡수하지 못하는 건데 김명진 씨가 딱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금을 들여서 렌탈샵을 오픈했는데 파리가 날렸던 거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소셜 마케팅이었어요. 2013년경이면 위메프, 티몬, 그룹폰 뭐 이외에도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소셜 커머스 기업들이 활개를 쳤던 그런 시기였죠. 식당을 비롯해서 온갖 인터넷 쇼핑 그리고 렌탈 관련 상품들이 반값으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나오던 그런 시절이요. 김명진 씨가 그걸 선택한 거죠. 장사가 안 될 바에는 이렇게라도 손님을 끌어모아야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김명진 씨의 예상은 적중을 합니다. 2만 원짜리 대여비를 만 원에 때려버리고 만 원짜리 대여비를 5천 원에 때려버리니까 하루에도 손님이 100팀 가까이 몰려왔던 거죠. 와이프와 직원 두어 명으로 운영되던 렌탈샵에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도저히 이 인원으로는 손님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서둘러서 직원을 7명까지 늘리고는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계속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해 나갔죠. 당시 주변 가게들의 시샘도 받고 욕도 참 많이 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가격 파괴의 주 범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김명진 씨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마케팅도 아니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마케팅이었던지라 뭐 물러설 길이 없었던 거죠. 아주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하루는 일반 손님이 6만 원을 주고 렌탈을 하려고 하는데 소셜 커머스를 통해 온 손님이 3만 원에 렌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장님을 슬쩍 쳐다보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샵을 나간 거예요. 사장님도 그때는 아차 싶었겠죠. 이제껏 잘 해왔는데 그렇게 손님들이 하나 둘 일반 손님과 소셜 커머스 손님으로 양분되면서 사장님은 몰랐지만 손님들은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사건들이 왕왕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건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했어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직원들이었던 거죠. 하루에 렌탈샵에 100팀이 방문한다고 치면 인원으로 따지면 적어도 2-3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컴플레인 거기다가 저렴하게 빌리다 보니까 장비를 아무렇게나 마구 사용하고 옷이 뭐 뜯어지는 거 하면 스키가 파손되기 일쑤였죠. 뭐 여기까지는 박리담회로 다 커버를 쳤다지만 결국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직원의 고발이었습니다. 당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이었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터라 뭐 제대로 된 직원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직원 중에 한 명이 노동청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 친구에게만 400만 원이 나가고 그 뒤로 들려오는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 요구. 네, 맞아요. 바로 앞에 살던 건물주가 연일 손님이 붐비는 걸 보면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죠. 김명진 씨는 사실 그때 많이 지쳤다고 했어요. 손님에게 치이고 직원들에게 치이고 거기다가 건물주에게까지 치였으니까 말이에요. 건물주의 요구가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매장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컸겠죠. 장사가 잘 되어도 폐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렇게 2년간의 첫 장사를 실패로 막을 내렸어요. 80평대에 꽤나 있어 보이는 스키 렌탈샵 사장에서 단숨에 노가다를 하러 나가야 하는 그런 막막함. 그때 김명지 씨는 평택의 한 공장으로 두대가리, 즉 새벽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 중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최근에는 이런 소셜 커머스와 관련된 딜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이런 마케팅으로 가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곳이 있어요. 실제 외국에서는 치과 비용 자체도 이런 소셜 커머스의 난입으로 가격 할인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직접 그런 프로모션을 기획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치과 레진 비용이 7만 원이라면 3만 5천 원의 쿠폰을 발행하는 거죠. 참 우습죠. 그런데 실제 그런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소셜 커머스 핫딜에 대한 부작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변형되긴 했지만, 최근 사례로 빗대어 봤을 때는 파격 할인이 이벤트와 비슷한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김명진 씨의 사례처럼 저렴하게 빌리다 보니까 막 쓰게 되는 거고요. 음식점으로 비교하자면 싸게 먹는 음식을 더 높은 값어치를 가지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맛있다고 느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 반대겠죠. 김명진 씨는 그렇게 폐업 후에 공장을 다니면서 국비 지원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SNS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를테면 뭐 네이버 키워드,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말이에요. 그 뒤로 다시 비발디 파크에서 렌탈샵을 차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월세가 엄청나게 저렴한 곳으로 간 거죠. 첫 가게의 월세가 1년에 3천만 원이었다면 이번에는 2년에 1,500만 원짜리에서 아주 작게 샵을 오픈해요. 월세가 거의 60만 원 꼴인 거죠. 4배나 저렴한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SNS 마케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손님을 불러모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김명지 씨가 느꼈다고 해요. 아, 요즘에는 마케팅이 없다면 장사가 잘 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이죠. 아무리 삐까뻔쩍한 샵에 DP를 잘 해놓고 바로 도로 옆에서 손님을 끌려고 해도 미리 예약하고 오는 손님만 잡아도 그런 샵들보다 훨씬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소셜 커머스로 50% 할인을 할 때의 매출이 하루에 35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하루에 550만 원. 결론은 노동력은 적게 들어가고 매출이 상승하니까 순이익이 많이 남는 거죠. 인건비가 절약되고 그걸 다시 마케팅으로 투자해도 오히려 남는 그런 선순환을 계속 이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김명지 씨가 혼자서 이런 SNS 마케팅을 온전히 다 했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외주도 주고 직접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난 좋은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비발디 파크에서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렌탈샵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스키 관련 무역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아찔했다고 해요. 너무 무모하게 큰 매장으로의 시작이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진행을 한 가격 할인이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말이죠. 아직도 김명지 씨는 이 장사에 대해서 늘 배우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뭐 책도 보고 트렌드에 맞게 마케팅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으셨어요. 예전에 한번 마케팅에 대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맛만 좋고 인심만 후하면 손님은 알아서 온다. 일본의 노포들을 봐라. 그들이 마케팅을 하더냐 라고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맛의 기준은 다르고 인심이 후하지 못하는 메뉴도 있으며, 노포가 되기에는 우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가게를 알려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봐요. 누구에게 맡기더라도 내가 알고 나서 맡기는 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명진 씨가 이제는 유튜브나 구글 마케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하는 강연 때 못 오신다고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아마 김명진 씨는 강연에 오지 않아도 조만간 독학으로라도 시작하실 분이세요. 늘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책을 사보든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하든 아니면 제 강연에 들으러 오시든 도태되지 않는 그런 자영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